곳에 오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경기도 기획관으로 일을 하면서 처음 왔던 곳이 이제 당시 도지사 공간 이곳이고 또 민선 1기 김포군 주시장을 할 때 또 도지사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 어떤 아주 그 추억이 어린 곳인데 30여 년 만에 이곳에 오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곳에서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경기도지사님이나 서울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위치가 인구 규모로 보면은 2,600만 명이 넘고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고 인구를 넘어서 경제나 문화나 기타 재반 국가적 영향력으로 보면 정말 절대적인 그런 포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세 단체 중앙정부가 잘 하면은 바로 수도권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김포에서 처음 모였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종복 시장님과 오세훈 시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꼭 이 회담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당적 상관없이 가까워 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심부름에서 좋은 대화를 나눠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두 분 시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라운드의 첫 회동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불편하시지만 이 도담소로 모셨습니다. 이곳은 우리 경기도민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구 경기도지사 관사였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을 했고 이름을 도민들께 공모한 결과 1,000분 넘는 분이 의견을 주셔서 도담소란 이름으로 지금 도민들과 또 외민들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좋은 식사라든지 또 좋은 회담이라든지 지난번에 또 외국 손님까지와서 MOU도 맺고 하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는 장소 또는 도민의 뜻을 담는 장소라는 뜻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도민 여성분이 제안하신 것이 1등으로 당선이 돼서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또 협약으로까지 들어가 나오는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협치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적과 진영을 떠나서 오로지 수도권 시민만 바라보고 기꺼이 손을 잡아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또 유종복 인천시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은 하나의 공동생활권이자 공동운명체입니다. 매일 인천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200만 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은 서울 시민이기도 합니다. 수도권을 촘촘히 둘러싼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교류가 늘면서 오가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숫자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도권 공동생활권 안에서 생활인구가 늘어나면서 3개 시도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될 수도권 매립지 문제부터 매일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또 유종복 인천시장님과 함께 김포 마리나 선착장, 월미도 노들섬에서 세 차례 만나서 교통, 환경, 관광,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협업하기로 뜻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모시고 오늘은 그냥 빨리 인질 복귀하는 걸로. 네, 오늘 뭐 저 닭을 못 먹었으니까 물어 가신 거죠? 어떠세요? 저희 뭐 그냥 출근거리가 반으로 줄었어요. 출근거리가? 갑자기 그렇게 민원 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작전이니까. 그래서 막 동네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만들고. 그 지사님도 그런 조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 얼마나 얼마나 시정을 잘 샀습니다. 시청 앞에도 항상 시위대가 있지 않나요?